오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삶의 여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전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낭만 가객 가수 최백호씨입니다. 네, 최백호씨 지금 네 나와 계십니다. LP카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작년 겨울에 모셨다가 이렇게 또 늦여름에 다시 또 나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네. 시간 참 빠릅니다. 아직 뭐 8월이긴 하지만 네, 비도 오고 오늘은 좀 가을에 가까운 듯한 날씨라서 네, 더 최백호 선배님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선배님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세요? 계절로 치면 가을을 좋아하는데 네.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 여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올 여름은 가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아, 왜 아쉬우세요? 나이가 한 살 먹으니까. 그 얘기만은 아니기를 바랬는데. 새로운 계절을 맞는다는 게 네. 그 아쉬움이 네. 생기네요. 선배님 뭐 예, 저도 그렇고 뭐 모두가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냥 뭔가 이렇게 올여름 받아보내는 게 참. 네. 네. 올여름은 좀 유난히 그러네요. 유난히. 4254님은 최백호 선생님 낭만시대에선 보라 안 하셔서 네네. 여기서 보겠네요.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 메시지가 많습니다, 선배님. 네. 보라를 안 하시죠? 보는 라디오를. 네. 우선 외모에 자신이 없고. 아, 그렇게 그리고 또 라디오는 뭔가 좀 라디오는 사실 안 보여야죠. 네. 우리들이 젊었을 때 그 들었던 라디오에 네. 대한 그 DJ에 대한 어떤 뭐 그렇죠. 환상 같은 게 상상으로 뭔가 이렇게 그려놓는 게 네. 아, 네. 참 그게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네. 아, 저는 뭐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 외모에 자신감. 아, 자신이 없는데 시키니까 하는 거죠. 자, 1252님은 최백호 오라버니 너무 좋아해요. 허스키한 목소리 매력 있거든요. 아, 정말 이 뭐 최고의 톤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 네. 나오셔서 그냥 뭐 안녕하세요 최백호입니다라고만 하는데 그냥 네. 아, 멋있네요. 7863님은 백호 삼촌 라이브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한다고 하셨고 8334님은 오늘 최백호님 나오신 데서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낭만시대도 애청자라 귀 쫑긋하고 잘 듣겠습니다. 네네.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좀 그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아, 컨디션 좋으시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낭만시대를 얼마나 하고 계신 거죠? 벌써 15년이 넘었고 이제 16년째 하고 있는 것 와. 같습니다. 네. 야, 참, 네, 뭐 다들 아시죠? 네, 저와 같은 채널에서 밤 10시에 눈치 보입니다. 너무 어려워. 눈치 보이신다고요? 네. 아, 계속 자리를 지켜주셔야죠, 선배님. 네, 아, 네, 진짜. 후배님들이 다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영감이가 언제 나가나. 아, 선배님, 네. 여전히 뭐, 네. 은근히 저렇게 뭐 이렇게 약간 무심한 듯 이렇게 이렇게 뱉으시는 저 유머가 저는 참 재밌습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평생 청바지에 운동화로 살았다고 하셨는데 네. 지난번에는 약간 이렇게 손바지 같은 거 딱 한번 입고 오셨어요. 저도 웬만하면은 예, 네, 그때 춥다고 하시면서 추우니까 이제. 근데 오늘은 아, 역시 청바지에 진의 운동화에 오늘은 이렇게 아주 회색빛 느낌으로 이렇게 딱 또 오늘의 룩을 또 완성하고 오셨는데 평소에 요즘에도 그냥 계속 그렇게 뭐 청바지에 운동화에 정장바지가 없어요. 그냥 정장이 딱 한 벌 있는데 아, 정장 한 벌 있으세요? 네, 한 벌인데 그것도 여름용이어서 겨울이 되면 하복이고 네. 근데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정장 입을 일이 장례식장 그렇죠. 예, 예. 뭐 사실 뭐 결혼식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네. 편안하게 하고 가시는데 장례식장 가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좀 그냥 뭐 이제 적당하게 약간 적당하게 어두운 색 좀 어두운 색으로 뭐 그래도 사실 뭐 상관은 없죠, 그렇죠.
자, 뭐 그러면은 원래 몇 시쯤 출근하시죠, 선배님? 와, 16년째 하고 계신데. 저는 오늘은 좀 LP 카페 출연 때문에 좀 서두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8시 조금 지나면 오니까. 네. 오늘 아주 조금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아, 딱 적당하게. 매일 나올까요? 네? 매일 나올까요? 매일 나오다니요? 이 예, LP 카페. 아, 매일 나오시면 저희 진짜. 아, 예. 네. 아, 자, 어쨌든 라디오 DJ뿐만 아니라 음반도 계속 꾸준히 내고 계시고 공연도 계속 하시고 아니 그림도 그리시고 저도 뭐 구독하고 있지만 네. 너튜브도 하고 계시고. 아, 네. 네. 올해 초에는 또 에세이를 또 내셨고요. 네. 와, 정말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책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책을 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글을 써왔어요. 아, 계속. 예, 이렇게 뭐 글을 써오던 게 저는 노래도 그렇고, 네. 뭐 취미로 그리는 그림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래 쌓이면 불안해요. 왜 불안하세요? 자리도 없고. 자리도 없고. 노래도 뭔가 방출을 하셔야. 예,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글이 좀 오래 그런 책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니까. 네. 많이 쌓였어. 이놈들을 어떻게 내보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근데 뭐 팬의 입장에서는 아티스트가 하는 어떤 일련의 모든 그런 작업들이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고 뭐 방출해 주시면 뭐 좋죠 저희야. 네. 좀 그 정말 너무 너무 궁금한 게 그 체력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아,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다방면으로 또. 예전에는 뭐 예전도 아니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축구를 했어요. 아, 축구를 하셨어요. 축구를 했는데 네. 이제 나이가 되게 원래 좀 좋으시구나. 예예, 예. 네. 축구를 아주 좋아하니까 20대 중반부터 가수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가수 축구팀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자니 브라더스 선배님. 자니 브라더스요? 네. 이름 멋지네요. 아주 봉봉 사중창단 어르신들하고 이제 새까만 제가 제일 쫄병이었죠. 아, 제일 막내셨어요? 네, 막내였어요. 가면 그냥 물 심부름하고 물주전자. 에세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아니 거기는 그 얘기는 없었어요. 야, 축구 얘기는 조금 있고. 아, 축구 얘기 조금 있으시고요. 네, 네. 또 전반적으로 아까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꼭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유, 네. 아닙니다. 제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그냥 뭐 제가 살면서 이렇게 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노래의 팔자란. 노래도 팔자가 있는 것 같다. 아, 노래도 팔자가 있는 것 같다. 노래가 그 묘하게 주인을 못 만나서 좋은 노래들이. 아, 진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여러 가수를 거쳐서 엉뚱한 가수한테 가서 히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 팔자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연구해 볼까. 아, 네. 네. 그러면 히트곡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 선배님도 여전히 그 히트곡에 대한 그 대중들과의 접점을 뭐 좁히고 뭐 네. 그들에게 진짜 좋은 어떤 멜로디가 뭘까 이런 건 여전히 고민하시죠? 아, 그게 명칭이 히트곡으로 돼 있어 그렇지. 네. 사실은 곡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를 바라. 그렇죠. 네. 늘 고민하죠. 네. 그 다음 단계는 뭐 이제 그 좋은 노래 히트를 해서 뭐 돈을 벌게 되는데 그 단계는 생각 안 하죠. 네네네, 맞아요. 꼭 좋아하는 남들이 좋아하는 노래 하나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심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좀 그게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편이세요? 아니면 지금 뭐 연구를 좀 더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앨범을 지금까지 쭉 세보니 한 스물 몇 개를 냈어요. 아, 네. 야. 근데 거기서 조금 알려진 앨범은 한 다섯 개밖에. 네, 굉장히요. 또 내셨는데도. 근데 사실 다섯 개 밖에라고 하셨는데 그 다섯 개가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하나 앨범 하나 아니면은 뭐 한 곡도 사실 히트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거의 한 17개를 실패했다는 얘기. 그래도 실패의 아픔이 훨씬 크죠.
근데 이상하게 뭔가 딱 만들고 나서 아, 이 노래는 사람들이 뭐 진짜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한 노래들이 잘 안 돼.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데 네. 낭만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줬어요. 예, 네, 그렇죠. 근데 네. 아, 이건 낭만에 대하여를 넘어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곡이 네. 한 두 곡인데 전혀 히트를 못했어요. 아, 저도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들 뭐 아까 뭐 진짜 히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다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아, 이건 좀 그렇겠다 했는데 아, 이게 이심전심이 좀 항상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사주팔자라고. 아, 노래의 사주팔자를 네 이제는 뭐 곧 에세이가 아니라 어떤 그 노래의 그 사주팔자 뭐 역학 뭐 이런 책을 내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풍수를 공부. 노래와 풍수. 아, 이 곡엔 약간 수맥이 좀 흐르는 게 아닌가. 네. 어느 레코드사에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곡이 그런 좀 지리적으로 아, 요 녹음실이나 요 자리가 좀 좋았다 뭐 이런 곳이 있을까요? 옛날에 네. 그런 풍습이 있어요. 아, 진짜로요? 스튜디오에 귀신이 나오면 히트라. 그렇죠. 그 얘기는 뭐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런 한번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귀신을 한번 만났거든요. 아, 만나셨어요? 네네. 야. 그랬는데 히트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노래 할 때 혹시 만나셨었는지? 제가 기억조차 안 나니까. 네. 그 노래가 아. 근데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네, 얘기해 주신다면. 스튜디오에. 네네. 그 스튜디오에 엔지니어 그 오너 분이 오너 이제 엔지니어 분이 그 무서운 음악 좀 깔아 주세요. 네. 형님이 유명한 그룹 사운드에 그 제가 지금 그 네네 멤버요. 네. 그 멤버 중에 한 분인데 미국에 공연을 갔다가 드라마요. 드라마. 네. 거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 네네. 유명한 팀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 아, 네네. 그런데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데 녹음을 내가 제가 안에 혼자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약간 뚱뚱한 분이 약간 뚱뚱하신 분이 뚱뚱한 분이 어서 약간 저를 보고 거. 있는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은 방향으로 아. 그 밖에는 이제 그 엔지니어 분이 그 레코딩을 하고 있고 네, 디렉터를 보고 있고 노래하다가 제가 네. 깜짝 놀라 나온 게 아니고 노래를 하면서 한참 봤어요. 노래를 하시면서 한참 보셨어요? 네, 그래서 노래 끝나고 이제 막 나왔지. 그래서 아니 저 안에 말이지 이상한 그게 있었다. 네. 그 어떤 약간 외형이 어떤 남자분이 서 있었다. 약간 통통하신 남자분. 그 엔지니어 분이 우리 형님 오셨구나. 이러시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 거짓말처럼. 와. 그래서 그 숨지댔던 느낌이 그래서 이 노래가 히트를 하는구나. 했더니 별로 안 팔렸어. 근데 네, 히트는 아니었고 야 근데 와우 야 그 노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야 그때 저희가 한번 남양 특집을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네네. 약간 네 늦여름에 남양 특집 잠시 남양 특집에 다녀왔네요. 저 아까 얘기 듣는데 약간 닭살이 조금 올라왔네요. 문유진 씨가 비 오는 날 최백호님 목소리 정말 잘 어울려요. 라이브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라이브를 청해 볼까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가 또 얘기 나누다가 나온 노래 오늘 첫 라이브는 바로 기타를 또 네, 자꾸 귀여운 기타를 또 직접 들고 오셨어요. 와 이런 또 이런 기회 또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타를 또 연주를 하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실 텐데요. 네 제목은 네, 바로 낭만에 대하여. 네.
굳은 비 내린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드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버려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맛을 부린 마담에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버렴 이제 와세상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버렴 첫사랑 소녀는 어디에서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 들어버리는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 있겠냐만 왠지 한 것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의 대하여 직접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낭만에 대하여. 네, 오늘 라디오 버스킹은요 최백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863님께서 삼촌 내 운다. 네, 이 시간에 이 라이브는 반칙이죠. 저는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이렇게 처마 밑에서 네, 가만히 네, 선배님이 연주하고 노래해 주시는 걸 듣고 있는 것 같은 네, 상상이 되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김태환 씨는 LP 낭만 카페 시대 콜라보 너무 좋네요. 백호쌤 목소리 폼 미쳤다입니다. 최고예요. 요즘 참 많이 쓰는 네, 폼 미쳤다고. 5820님은 저희 엄마가 보시던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에서 이 노래 처음 들었던 게 정말 오래전인데 선생님 라이브 들으니 기분이 이상해요 하셨는데 네, 이 드라마에 쓰이면서 노래가 또 네. 네. 제대로 소위 말해서 빵 떴던 거죠. 네. 드라마 때문에. 뭐 네. 근데 연이 좀 있으셨어요? 그 드라마 뭐 PD님이나 아, 작가님하고. 아니요, 김수현 선생님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없었고요. 그 전에 제 첫 노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노래를 77년도에 앨범이 나왔는데 그때 김수현 작가님의 드라마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시는 아, 네. 라디오에 그 제 가을엔 떠나지 말아라 이 네. 노래 틀어놓고 김혜자 선생님이 막 따라 부르고 울고 뭐 이랬 그렇게 한번 나와서 그때는 조금 알려진 이후였는데 네. 다시 한번 그 드라마 때문에 막 그 앨범이 더 많이 이제 알려지고 이랬던 적이 그 인연이고 사실은 뭐 이래 차다가 뺀 적도 없는데 그 드라마 김혜자 선생님 나오신 얘기하니까 사랑이 뭐길래였을까요? 하, 참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도 너무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그 뒤에 이제 낭만이 되어도 어느 날 어디 다녀오시다가 라디오에서 잠깐 그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 그 대목을 들으셨대요. 아. 그래서 이 노래 뭐냐 하고 이제 그 PD분한테 네네.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그 이제 그때는 뭐 저 아무도 몰랐죠 그 노래. 그런데 네. 그 드라마에 막 넣었었는데 앨범이. 그 김세현 작가님이 뭐 들으시고 워낙에 노래를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면 또 드라마에 넣는다는 거는 얼마나 애정 가지고는 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 건데 박수영 씨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저녁 식사 준비하다 오이 썰다가 눈물을 떨구게 되네요. 소금 간 생각. 재밌네요. 자, 최근에 내신 그 신곡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부 끝곡으로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새 노래는 찰나라는 앨범을 내고 뭐 여러 앨범을 냈는데 노래해요라는 노래해요는 네. 네네 이 노래 요곡은 또 휘처링이 있어요. 네 휘처링이 이 원래는 김호중 씨하고 했어요. 아 그래요? 김호중 씨하고 네. 이제 김호중 씨가 미스터 트로트 대 네네 나온 네. 부분이 이제 자기 앨범에 제 노래를 하나 넣고 싶다. 같이 노래하고 싶다 해서 제가 만들어 놨던 노래를 다시 또 넣었죠. 예. 자, 그 곡을 한번 같이 듣고요. 피처링 옐로운 씨가 한 네. 옐로운 씨. 네. 지금 이 노래입니다. 자, 3부 끝곡으로 듣고요. 4부로 돌아와서 다시 최백호 선생님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눠 볼게요. 슬픈 노래이든 마음이 외로운 나 노래를 불러요 휘파람으로든 작은 정엽의 LP카페 LP카페 오늘 라디오 버스킹으로 가수 최백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요 최백호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요 샵1035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셔서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읽어드릴게요. 3233님이 백호님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하셨습니다. 아직 안 먹었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주로 뭐 특별하게 뭐 체력 관리나 건강을 위해서 뭐 챙겨 드시는 게 있으실까요? 왠지 예전에 뭐 영양제는 이런 거 전혀 안 먹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전혀 안 먹었어요. 그래서 뭐 원래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으시구나. 축구도 하고 네. 건강하다고 또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나이가 드니까 이젠 조금씩 뭘 그러면은 조금 건강을 위해서 뭐 어떤 거 챙겨 드세요? 아 음식 아 뭐 영양제를 뭐, 네 뭐 보조 식품이나 이런 거를 그 저 다슬기라는 거 아세요? 다슬기 알죠? 네. 다슬기를 먹기도 해요. 아 다슬기 액을 아 다슬기 액을요? 예, 제가 이제 기관지가 좀 약하니까 아 네 아 기관지 좋다고 해서 기관지에 아 저도 다슬기 액을 먹으면 네 선배님처럼 노래한 사람들은 아 요거 방금 선배님 약간 안 알려주시려고 그러다가 지금 살짝 얘기해 주신 거 아니요 여러 가지 중에 뭘 소개할까 하도 많이 먹어서 뭐 많이 드세요? 요즘 많이 먹어요. 또 어떤 데는 무슨 그 단백질
보충하기 위한 약도 있고. 아, 맞아요. 발열 약이 다 있어요. 저도 그거 얼핏 이렇게 뭐 검색하다 나와가지고. 네. 저도 그걸 구매를 했습니다. 뭐 챙겨 먹진 않게 되지만. 네. 아, 그게 또 되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하도 많아서 어떤 데는 이걸 먹었나 안 먹었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소비님. 네. 1731님은 네, 1731님은 아까 듣고 온 노래 백호쌤 너튜브에서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밝은 노래도 잘 어울리시네요 하셨는데. 예. 네, 3부 끝곡으로 저희가 노래요란 곡을 네, 옐로운 씨 피처링으로 듣고 왔는데 최백호 선배님의 그 너튜브 채널 낭만 이즈백입니다. 거기서 진행된 프로젝트 곡이죠? 네. 21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번이 뭐 시즌 뭐 세 번째였다고 하는데 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냥 좋아하는 노래들을 처음에는 캐스트를 모셨어요. 우미조 선생님, 연극인 박정자 선생님 뭐 네. 이런 분들 모셔서 노래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는 저 혼자 노래를 하게 되고요. 뭐 윤도현 가을의 최곡 앞에서나 뭐 송창식 우리는 뭐 이런 노래들을 네네. 많이 불렀는데 이번에도 한 세 곡을 불렀는데 아까 노래해요는 그 중에 한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예. 5996님은 백호님 린 아이유 김호중 후배 가수들이랑 콜라보 많이 하시는데 후배 가수들에게 인기 많으세요 하셨는데 아 정말 네. 많은 분들이랑 많은 후배 가수분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네네. 한 인터뷰에서는 네 후배들과 작업은 네,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다르니까 제가 노래하는 방법이나 다르니까 같이 다르죠. 노래를 네. 하면서 많이 많이 도움이 돼요.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새로운 어떤 그 가장 좀 이 친구는 참 진짜 새롭다라고 느꼈던 후배가 있을까요? 그 린하고 노래를 하면서 린 씨요? 네. 린하고 노래하면 참 아 잘 맞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린하고 같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불 뒤의 명곡이라고. 아, 그렇죠. 불땡의 명곡. 네, 그 멍해란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참 좋았어요. 린 씨가 그리고 참 그런 노래 소화 되게 잘하죠. 네. 네. 사람이 착해요. 아, 네, 좋죠. 네. 착한 사람하고 같이 노래를 하면 노래가 더 잘 돼요. 가끔 좀 나쁜 후배도 있었나요? 아니요. 나쁜 후배보다 이제 후배들이 저하고 이제 노래를 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드라마에서 노인력이 필요하듯이 가수도 노인 나이든 목소리가 필요하니까 그게 아닌 거 아시면서 아니요 정말 괜히 또 정말 아이유하고 불렀던 그거 잘 아시는 박주현 씨고 네네네 아이야 나란 거 자랑은 네. 완전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그 곡은 이제 컨셉이 조금 그러긴 했는데 너무나 많은 후배들이 뭐 모든 뮤지션들이 가수들이 최백호 선배님의 그 최백호 선배님만 가지고 있는 그 톤의 그 약간 뭐 황홀한 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중후한 그 톤이라고. 황홀이 아니고 황혼의 톤. 네, 뭐 선배님 뭐. 네. 어쨌든 그 톤을 너무 네, 사랑하니까 그렇죠. 네, 또 겸손하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현영 씨는 꽉 멋져요. 얼굴이랑 팔이 좀 그을리신 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좀 타신 겁니까? 네, 지난 금토일을 네. 부산에 무슨 다큐 촬영이 갔어요. 아,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아니고 해변가에 정말 오랜만에 그 해운대 바닷가에 나가서 맨발로 걷고 뭐 그런 맨발로 또 걸으셨어요?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저는 맨발 기회가 되면 맨발을 계속 저도 사실 어제 밤에 네. 네.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저희 맨발 서울 숲에 가서 네. 그래요? 그게 뭐 요즘 은근히 많은 분들이 저희 뭐 한번 그 라디오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에도 좋고 뭐 여러모로 그냥 여러모로 예. 그냥 기분의 에너지도 좀 바꿔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니 해운대 그 바닷가에 예. 하니까 전부 다 맨발이에요. 아
근데 모래사장에 걷는 건 더 좋대요. 예, 예. 어떤 분들은 얕은 물 속에 허리쯤 목에 물 속을 들어가서 아. 그 해변으로 끝까지. 와, 그러면은 아. 물에서 하는 그런 것과 모래까지 이렇게 일석이조겠네요. 예, 예. 부럽더라고요. 예. 오늘은 약간 그 건강 프로 아침 건강 프로에 네네. 네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어쩔 수 없이 다슬기 다슬기와 맨발 걷기 자 오늘의 키워드 네, 네. 필기해 주시고요 여러분 9093님은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백호새 음악 들으며 드라이브하며 가고 싶네요 하 그쵸 하지만 주부 모드로 밥하러 가야겠죠 네 이 시간에 이제 준비하시 밥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러면 두 번째 라이브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아까 또 내신 책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 그 채널에서 낭만시대에 광고가 나갔는데 거기에 또 빚이면서 또 소개하는 네, 그런 음악이기도 한 네, 그 노래 오늘 책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자 역시나 기타를 또 드셨습니다 아 오늘 뭐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야 자 분위기에 좀 빠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라이브 네, 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 머리카락 몇 올이 돋아나는 것 같아 아주 큰 무엇은 아니고 딱 그만큼만 아주 작은 그만큼만 그래도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신발끈을 조여매는 힘은 생기지 노래도 그래 먼 기적 소리처럼 가슴 뛰던 젊은 날의 울림은 아냐 그냥 헛모자 하나 덮어쓰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가고 싶은 정도이지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으며 아직은 눈물 흔적 지우고 살아 내가 그래 당신은 어때 역시나 이번에도 기타를 직접 연주하시고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라디오 버스킹의 오늘 두 번째 라이브 책 네, 듣고 오셨습니다. 3872님이 백호 선생님 라이브 들으면 마음이 찡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그런 네, 찡함이 어려있는 것 같은데 8731님은 역시 백호 선생님 라이브는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그 네. 맨 첫 소절에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책을 읽으면 네. 머리카락 몇 올이 돋아나는 것 같아. 네. 그 어떤 의미예요? 그 아주 감동적인 글을 책을 보면 구절 구절에 아주 뭐랄까 감동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머리카락이 돋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네. 약간. 아, 그 표현이 너무. 소름이 끼친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예. 8334님은 어머나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생방으로 이렇게 보라로 듣고 볼 수 있으니 마음이 심쿵 울립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하셨고
정효범 씨는 퇴근하면서 백호 선생님 라이브 듣고 있어요. 좋은 음악 감사드려요. 하셨고 한훈 씨는 최백호 선생님 성함이 너무너무 멋져요. 아, 예. 화이트 타이거 선생님. 네. 어,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네. 신영아 씨는 어머 여기서 뵙네요. 낭만시대 매일 들어요. 저희 6살 딸도 최백호 할아버지 하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 와 9991님은 저희 집은 3대째 낭만시대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 할머니 어머니 저와 와이프 저희 아이들까지 앞으로는 4대까지 이어서 듣게 하고 싶어요.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서 폰보다는 라디오는 들을 수 있으니 좋아요. 네. 어린 분들도 감사합니다. 아, 감독님 몇 세대를 아우르시는 겁니까? 네. 아니 근데 데뷔하신 지 지금 47년 차신데 요즘 뭐 발성이 더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발성이 좋아지셨다기보다 좋아진 셈이죠. 그런데 소리를 제가 연습을 할 때 저는 소리를 내서 연습을 안 해요. 아, 그 예, 약간 흐밍의 느낌이고 네. 소리를 안 내고 그냥 기타를 친다든지 뭐 엉터리지만 피아노를 치면서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성대를 조금 풀어주는 느낌으로 예, 성대를 되도록 안 쓰는 안 쓰는 그런 멜로디를 머리로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오래 성대를 많이 쓰면 그 기계처럼 닳잖아요. 아 그렇죠. 예. 결국엔 닳죠. 고장이 나거든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해와서 그건 뭐 제가 배운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선생님만의 그 방식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오래도록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노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예. 거기에 다슬기의 한 세 번. 다슬기와 맨발과 또 하나 비법을 네. 말씀드리면 뒤로 걷기를 하면 좋아요. 아 뒤로 걷기는 진짜 옛날부터 뭐 너무 좋다고 뒤로도 걸으시. 예, 뒤로. 제가 맨발로 뒤로 걸으시겠어요 그러면? 뒤로 그러니까 제가 한 매일 한 5,500보 정도를 걷는데 제가 이렇게 걷는 고기가 딱 5,500 한 번 돌면 왕복하면 1,000보예요. 아 네. 거기는 이제 다섯 분 하고 네. 한 번 더 도는데. 그럼 집 근처에 그런 코스가 있으신가요? 네네. 아. 숲속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1,500보는 뒤로 걸어요. 아 1,500보는 뒤로. 하, 딱 뭔가 이렇게 루틴이 딱 있으시네요. 뒤로 그러면 앞으로 다시 그러면 넘어질 것 같아요. 아 너무 또 뒤로 걷는 게 익숙해서. 이 근육이 뒷 근육이 그만큼 네. 좋아진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네. 자 거기에 또 네, 다슬기의 네, 세 방울. 다슬기. 아 어쨌든 요즘 발성이 더 좋아지셨다고 그러니까 야 참 네, 이렇게 늘 이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네. 아까 뭐 이렇게 소리를 막상 내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얼핏 들은 얘기가 이렇게 그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사실은 성대 그 음악을 머릿속으로 불러도 멜로디를 해도 성대 무리가 조금 간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야 그러니까 참 예민한 작업이다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연습도. 박수경 씨가 최백호님 노래 너무 좋아요. 마음으로 듣는 노래 같아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듯한 노래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뭔가 말씀하시듯 노래하시듯 네, 말씀하시듯. 네. 5800님은 백호쌤 요즘 노래도 좋지만 우연히 들은 뛰어라는 노래가 네, 너무 네. 멋지더라고요. 근데 제목은 옛날 노래 같지 않아요. LP카페에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이 노래 LP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와, 네. 케이스, 그 자켓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노래 70 첫 앨범에 들어있어요. 첫 앨범에 이 노래가 아, 그건 뒤에 이제 다시 네, 다시낸 네, 다시낸 LP시죠. 아, 이게 첫 앨범의 그 노래군요. 네, 그 노래가 첫 앨범에 들어있었고. 지금 여기 다시 내신 이 버전은 조금 편곡이 좀 바뀐. 예, 조금 다릅니다. 예, 예. 인트로가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5800님의 신청곡이기도 한 네, 새로 편곡이 된 뛰어 최백호입니다. 같이 듣고 올게요.
네, 최백호 선배님과 함께한 네, 정엽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네, 보내드려야 될 시간 저희 마감 시간이 다 됐네요. 6776님께서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관리 잘하셔서 저희 곁에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의 바람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선배님? 아주 편안하고 제가 그냥 다른 데 가서는 함부로 못하는 얘기들 편안하게 많이 했어요. 좀 이런 마음이 아주 저 스트레스가 풀렸다랄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껴주셔서 좋았어요. 아주. 자 이따 뭐 10시에 또 최백호 선배님은 최백호의 낭만 시대로 네, 다시 돌아오십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보내드리면서 또 네, 에코브릿지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네, 저희 오늘 끝곡으로 선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재밌는 얘기 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엽의 LP카페였습니다. 정엽의 LP카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에러, 에러, 에러.